저는 지금 방금 샷을 할 때, 백스윙을 하는데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골프를 칠때 이제 시합을 나가기 전에 가장 많이 교문을 했던 게 백스윙적인 부분이었는데, 도대체 백스윙을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똑바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똑바로 가려고 하면은, 뭔가 어깨도 불편하고 막힌 것 같고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께 저와 같은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래요. 이렇게 백스윙을 갈때 일직선상으로 빼야 된다는 이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내 왼쪽 어깨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우측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이러한 느낌으로 백스윙이 되면 그날은 골프가 절대로 맞지 않아요. 우선은 골프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 클럽을 이렇게 잡았을 때 각도가 비스듬한데 이 비스듬한 각도를 가지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된다면 제 몸과 같이 회전이 같이 배꼽과 같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된다면 이 클럽 페이스는 살짝 이렇게 열리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 어깨는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닌 우측으로 가볍게 이렇게 열어주는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데 저 또한 그랬듯이 이 클럽 페이스를 너무 내가 이렇게 똑바로 가져가야지 하는 그 순간 내 어깨는 내 정렬이 어드레스 때이 그대로 이 어깨 모습 그대로 이렇게 회전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요. 그럼 살짝 열리겠죠, 어깨가. 그런데 이 헤드를 똑바로 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어깨는 바로 회전이 되는 게 아닌 이러한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막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될 때, 네, 어드레스에서 이제 백스윙까지 올라갈 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헤드의 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 몸이 무조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측으로. 그 이유는 이긴 클럽과 비스듬한 클럽을 가지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 클럽이 내 몸이 열려야만 이긴 클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인데 만약에 아까처럼 내가 아무리 똑바로 올라가도 이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긴 채로 공을 치기에는 올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가파르게 내려올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칠 수밖에 없고 덮어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무한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가장 좋은 느낌은 이렇게 회전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위쪽으로 내 가슴 정도로 뭐 어느 정도 올려야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가볍게 어깨 높이 정도 올려주시고 우측으로 쓱 돌아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오른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지금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양호한 상태에서 열려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제 하체 보시면은 오른쪽 무릎이 축이 된 상태에서 우측으로 열리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쓱 열려지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우측으로 열어주시고, 여기서 이 클럽, 오른손바닥 위에 그냥 가볍게 클럽 이렇게 얹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비스듬한 느낌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열려서 백스윙이 돼야만 이긴 클럽을 가지고 다시 올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정확히 이해해 주세요. 하늘을 보고 우향우, 아, 이쪽이구나. 자, 클럽이 비스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클럽이 와야 되는 길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내가 이렇게 자, 위로 똑바로 가게 되면 이 오른손바닥은 바닥을 보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회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공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엎어치거나 궤도를 이탈해서 덮어치는 샷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측으로 가볍게 열리는 느낌으로 해줄 텐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측으로 열어야지 이때 백스윙의 축은 오른쪽 무릎이 될 거예요. 그 무릎이 너무 이렇게 펴지거나 뒤로 빠지지만 않으면 가볍게 오른쪽 무릎이 축이 되는 느낌이 나니까 뭐 너무 잡아야지 뭐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오른쪽 무릎은 펴지지 않고 그냥 축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이 느낌을 가지고 한번 스윙해 볼게요. 우측으로
자, 회전. 회전. 백스윙을 열어준다라는 느낌이죠. 백스윙 때, 내가 뭐 백스윙을 할 때, 뭐 똑바로 가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우측으로 회전하는 느낌. 우측으로. 저도 지금은 회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을 너무 완벽하게 잘 쳐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회전이 되면, 다운스윙 길을 확보를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길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회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측으로 회전. 우측으로 열어준다라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측으로 너무 내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오른쪽 방향으로 내가 이 클럽이 갈수 있게 그냥 길을 열어준다. 어깨를 열고 오른쪽으로 가볍게 쓱 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스윙이 될 거예요. 우측으로 열어준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백스윙이 너무 어려워, 뭔가 답답해, 힘이 들어 하는 골퍼분들이 계시면 분명히 이 헤드가 이렇게 어깨가 막히면서 백스윙이 잘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 잘 확인해 보시고 백스윙을 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오른쪽 무릎을 가볍게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어렵지 않게 백스윙 교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체크포인트 두 가지는요. 첫 번째, 백스윙 시에 우측으로 열어준다. 두 번째, 우측 무릎 축을 이용한다.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요, 답답한 백스윙 교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